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사 추가 수업이고요. 슈퍼히어 무비에 대해서 살펴보죠. 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슈퍼히어로 영웅물이 나오는 영화를 도대체 보는 걸까에 대한 거야. 자, 너가 너의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써있죠. 가장자리에 앉아있어. 근데 뭐 하면서? 완충이 우걱우걱 쉽다라고 제시어로 배우셨죠. 이렇게 잡아서 분사구문이구나 잡으시고요. Munching on a very piece of popcorn. 팝콘 맞아, 요즘 팝콘 사업하는 거 봤는데. 아무튼 요거 뭐뭐 하면서 요건 형용사예요. 요건 명사고. 팝콘에 버터가 있는 조각들을 우걱우걱 씹으면서 네가 앉아 있어. That scene flashes on the screen. 그 장면이 나타나죠, 화면에. The moment you're 어떤 순간 너의 사랑하는 영웅의 얼굴이 faces up. 영웅이 faces up, 등장하다라는 거죠. 나타난다. Against a more powerful villain. 그쵸. 항상 악당은 더 강해. 더욱더 강한 악당에 대항해서 맞서다. 그럼 맞서는 그 순간 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심하게 되죠. 뭐를? 이만큼의. Whether success is possible. 과연 내가 좋아하는 beloved hero가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접으로 의심을 하죠. 뭐뭐인지 아닌지. 완벽해야 돼요. 성공이 가능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하죠. Then, 그러면, 아니, 그러고 나서겠네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영웅은 이기게 되죠. 그럼 당신은 sigh in relief. 요게 안도의 한숨을 쉬다죠. 안도하며 한숨을 내쉰다. 한숨을 내쉰다. Realizing. 이게 z로 봐도 되는 거죠. 요게 콤마와 realizing을 잡아서 요렇게 잡아놓고 그럼 깨닫게 됩니다. 연속 동작이겠네요. 연속으로 당신이 깨닫게 된다. 어머를 깨닫게 돼. You have been holding your breath all the while. All the while은 내내 라는 뜻이고, 네가 그 영화를 악당과 당신이 좋아하는 영웅이 싸우는 그 장면 보는 동안 내내 당신이 have been holding 뭐 해오는 중이었다. 현안진이고요. 참아오는 중이었다. 능동이요. 당신의 숨을 꼭 참아오는 중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all too familiar. 우리는 어때? 모두 너무나 친숙해요. 뭐해? 요거 수거지 얘들아. be familiar with죠. 해서 A에 익숙하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만약 you're alive today, 오늘 네가 살아있으면 chances are that 아마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이죠. 아마 뭐뭐의 것 같다. 아마 뭐뭐의 것 같다.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인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주어 동사였고요. 대생략이에요. 자, 너가 have already seen 이렇게 잡아서 끝에까지 그만 최소한 한 개의 슈퍼히어로 영화를 이미 벌써 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고 그 중에서 ready 완료용법이요. 에서 닫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런 영화물을 봤었을 가능성이 아마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오늘을 살고 있다면 얼라이브는 주격 보어 자리에 쓰는 서술용법의 형용사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들 너무 친숙할걸요? 까지 갔죠. More and more of them come out every year. Them이 지칭하는 말은 히어로 영화,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를 얘기한 거죠. 여기 슈퍼히어로 영화를
More and more는 비교급 and 비교급이니까 점점 더 많은이고요.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점점 더 많은 그 영화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매년. 현재 시제. By the looks of it. 잡아놓고요. 겉으로 보기. 그것을, 이게 외관이니까. 겉으로 보기엔는 할리우드가 절대로 뭐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Get tired of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A 잡고 뭐뭐에 싫증나다. 그냥 making them 그 영화들 만드는 거 them 똑같은 거죠. 그런 히어로물 영화를 만드는 것에 절대 싫증내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we, 우리도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우리도 절대로 그것들을 보는 것에 싫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Get tired of 양쪽으로 걸렸죠. 똑같이 And here are the reasons.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예측되는 시나리오다라는 거잖아. 근데 매년 쏟아져 나와요. 점점 더 많이. 근데 할리우드는 싫증 안 내고 계속 만들고 우리도 질리지 않아요. 계속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여기는 도치야. 이거 유도부사인 거 알죠? 이거 부사니까 주어동사 도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야. 부사가 앞에 나온 도치. S 잡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어떤지 우리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어서 볼 거고요. 단어 좀만 챙기죠. 요렇게 잡아서 얘는 현실 도피. 그다음에 인휴먼 잡아서 요건 형용사 비인간적. 인. 학교에서 주신 단어들 체크 중. 에일리언은 알고 외계인. 그다음에 요건 형용사라고 잡자 우리는. 외계의 낯선 잡고 홀마크. 요렇게 잡아서 명사 특징. 그다음에 characteristics 똑같은 동의어 특징. 으로 성격 말고 특징 잡으시고 absent from 잡아서 형용사 뭐뭐에 없는. 그다음에 discord 세모로 잡아서 부조화 잡으시고 ordinary는 평범한이죠. 일상적인 형용사 평범한 잡으시고 아래 separate 분리시키다 요거는 알 거고 그 다음에 bear 감당하다 참다 이렇게 잡아서 요건 참다 동사로 took으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escape는 알 거고 mighty 강력한 어딨지? 여기 있다. 토르. 강력한 토르. 그다음에 대공황도 나오네요. Great Depression. 잡아서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금융위기 나온 거고 Crash Fictional Grant. 소원을 이루어주다 들어주다. 요거 소원 등을 이루어주다, 들어주다. Grant는 원래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they are a form of escapism. 현실 도피의 한 형태다라는 얘기를 했어. They는 아까 전에 봤던 연보라색의 영화들을 얘기하는 말이었죠. 비인간적인 능력이랑 외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 보더라. Some of the hallmarks of our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슈퍼 영화의 특징들 중에 일부입니다. Yet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요. 어떤 특징? 요런 특징이겠죠. 잡아놓고 비인간적인 능력과 외계 세상이라는 these 이러한 특징은 또한 뭐다? ones 어떠한 것들이다. 부정 대명사고요. 필요한 거는 복수로 잡아야 됩니다. 하죠.
복수 대명사. absent from 형용사니까요.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입니다. 라고 걸었겠죠. 원즈는 앞에 있는 특징 받는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다시피 돌려쓰면 애들아 위치 알지. 됐고. 자, 이러한 부조와 모사의 영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부조화가 허락해 줍니다. 오형식 뭐를 우리가 단절되도록 해줘요. From the other, 나머지 하나로부터. 그러니까 즉 일상과 다른 나머지 하나, 또 다른 삶으로부터 단절되도록 해주다네. 단절시키도록 허락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뭐 할 때 요거 챙겨야 되겠네요. The other 이걸로 잡아야겠다. 요건 잡아놔야 되겠고 나머지 하나의 삶 즉 앞에서 나온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단절되게 해줍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뭐 하게 될 때 too much for us to bear 너무 많아져. 너무 과해져. 우리가 뭐하게 참기에는. 너무 과하게 될 때. 우리가 참기에. 견뎌내기에 너무 힘들 때. 라는 얘기죠. 견디기 힘들 때. 얘는 의미상 주어 쓴 거고. 됐죠. 우리는 can escape. 우리가 탈출을 할 수가 있대요. To the world of the mighty Thor and his friends. 토르랑 그의 친구들이 있는 세상으로, 즉 영화를 지칭한 말이죠. 슈퍼히어로 무비에 걸리는 게 요 세상. 그 세상으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어요. Then 이것의 전형적인 사례는 뭐다? The very 바로 그 창조물이죠. 슈퍼영웅의 창조인데, 자 세상에 나왔던 첫 번째 슈퍼영웅인 슈퍼맨이 appeared 나타났어요. 언제? 대공황 시기에 나타났었어요. 그건 언제였냐면 대공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The worst economic crisis. 그러니까 복수명사 알지 얘들아? 복수명사 꼭 필요하지?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 다음에 최상급시고 형용사고 복수명사지. 그럼 최악의 경제에 충돌하는 상황들 속에서의 하나, 그게 대공황이었어요. 미국의 역사상 이 시기에서요. 10년간 이루어졌었죠. It suggests that. 자, 그것이 제안해준대. 보여준다라는 소리야. 우리한테 이걸 보여준다는 거야. 이런 허구적인 영웅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다. A very real superpower. 정말 진짜의 superpower.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대요. 우리한테. 이게 뭔 소리일까? 사람들을 아까 전에 도피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은요. 결국에 아까 위에서 잡았던 separate로 걸린 거 있죠. allow us to separate from the other라고 걸린 그 부분. discord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던 그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준대. 뭐를? granting us. 뭐뭐 하면서 우리한테 escape, 탈출할 수 있게 해준대. 우리가 탈출하는 거죠. 옷이 잡아주시고. 뭐 하는 동안? rough여야지. 힘든 시기. 힘든 시기 동안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서, 뭐 이루어주면서 라고 나와있죠. 살펴보죠. 자, 이어서 가요. 슈퍼히어로는 are our reflection. 여기서부터 궁서체네. 자, challenges we face.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되게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지, 얘들아. 여기서 challenge는 힘든 일이란 뜻이야. 힘든 일 또는 과제.
우리가 직면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뭘 해준다? 여기 콤마와 ing 잡으시고 O형식이라고 쓰신 다음에 요걸 쓰시면 되겠죠. OC라고 써보시고 우리가 느끼도록 해준다. 투구를 잡는 거야. 느끼게 이끈다. 연속 동작이에요. 분사 구문이고요. 분사 구문에 능동을 걸어놔야 돼. 항상 중요한 건 분사 구문 능동 수동이니까. 에 연속 동작으로 해석 뽑았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게 해준다. 뭘 느끼게 해준다? Powerlessness and dejected. Powerlessness가 무력한 느낌이 들게 해주고요. Dejected는 뭘로 잡았지? Dejected? 우울감을 느끼게 하다? 써보죠. 우울감을 느끼는 디프레스드 아니야 원래? 자, 형용사 잡으시고요. 양쪽 병렬, 품사는 형용사. 자, while part of the appeal of superior films, 그러면 슈퍼히어로 영웅의 매력 중에 일부는 이라고 걸려있죠. 요렇게, 요게 매력. 매력 중에 일부는 뭐다? 단수 잡으시고 이렇게 그들의 판타스틱할 환상적인 그런 측면이긴 하죠. Which we helps us. 우리가 도와줘요. 우리 자신이 탈출할 수 있게 문제에서 현실에서 닥친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O형식으로 해준다까지 들어왔고요. 슈퍼히어로 영웅은 여기 while 잡은 건 이제 끊어놔야 되겠죠. while 됐고 슈퍼히어로의 필름은 are also popular 인기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 정반대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They mirror the human experience. 잠시만 영해준다 라고 나와있죠. 사람이 느끼는 경험을 반영한다는 사실이래. 부럽죠. They는 여기. 요게 되고. 자, that makes them more relatable and closer to us. That이 잡는 말은 앞문장이야. 인간의 경험을 반영한다 라는 그 사실이요. 뭐 한다? 만들어준대요. 누구를? 이건 사람이야. 사람들을 더 연관성 있고 우리한테 더 가까이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비교급시고요. 더 관련 있는, 더 연관성 있는 연관 지울 수 있느냐. able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더 우리랑 가깝게 얘도 옷이 2로 잡힌 형용사예요. 여기 형용사. 양쪽 형용사 병렬 된 것 같고. 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영화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놀라운 능력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겪고 있죠. Very human things. 아주 인간적인 것들을 그들이 겪고 있대요. 자, 배트맨은 사냥되어져요. By the memory of watching his parents die. 어허. 요 부분이 얘들아 기억에 의해서 괴로워한다인 건데 어떤 기억이냐면 그의 부모가 죽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지. 이렇게 보시면 동명사라는 건 너희가 당연히 알겠지만 뒷부분 이게 동격의 오브야. 그리고 동격의 오브라는 거고요. 뒤에가 지각동사로 걸어놨죠. 이렇게 해서 지각동사를 써야 되고 우리는 목적어 잡고 여기가 동사원형 왔다는 걸 표시해 주세요. 부모가 죽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그 기억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한다. 괴롭힘을 받다. bothered의 동의어겠지 얘들아? bothered 쓰시면 되겠고. 자, 슈퍼맨의 경우는 어떻대요? 지금 사례 들어준 거죠?
아주 인간적인 것들을 그런 슈퍼히어로 영웅들 또한 겪고 있다니까. 슈퍼맨은 is wrestling with the loneliness. 외로움으로 레슬링 씨름하고 있대요. 됐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그들을 연민하게 되고요. Identify with them. 그들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Identify with 챙기시고. 요거 A 잡고 A와 누구누구와 동일시하다. 동일화하다. 나도 영웅이랑 나랑 별반 차이 없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They inspires. 그 영웅은 우리가 뭐할수 있게 해줘? To approach obstacles. 장애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In the same heroic and altruistic way that they do. 여기서까지. 그 다음에 that they do가 다른 거죠. 그러면 다시 그들이 하는, 뭐를 하는? 목적어 빠지고 목간대야.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런 방식. altruistic은 이타적인. 남을 위하는이야. 남을 위하는 그런 방식. 요게 형용사였잖아요. 여기도 형용사지. 그럼 다시 the same 잡아놓고 같이 와야 돼, the same. 그러면 똑같은 영웅적이고 이타적인 그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장애물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라고 나왔네요. 투부 잡으시고. 어프로치는 애들아 항상 나오는 게 타동사죠. 그럼 뒤에는 목적어 바로 씁니다. 라는 거였지. 됐지? 전치사 안 들어온 거고. 자, 다음 거 이어서 보자. 자. 컴퓨터에서 생성된 화성. 컴퓨터 생성 화성. 이게 CGI의 약자라고 아래 나와 있죠, 아이들? 이렇게. CGI. 그러면 컴퓨터에 생긴 화성의 rise, 상승이라고 돼 있네. They often say, 사람들이 보통 말해요. They는 people이야. 사람들이 흔히 뭐라냐면, 보는 게 믿는 거야, 라고 하죠. 하지만, 모 덕택의 전치사죠. 뭐 덕택에? CGI 덕택에? 우리 이제 볼수 있어요. 사물을. That are not. 어떤 사물? Are not이니까 얘들아 주관되죠. Not necessarily believable in reality.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이거 부사야. 반드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believable, 이게 이형식이니까 여기는 보어 자리, 즉, 형용사 자리죠, 일단. 그러면 반드시 현실에서는 믿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CGI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는 애들아, 이렇게 해서 성분 완벽한 거 보였지? 양쪽 다 명사적 용법이야. 그다음, this can include 이것이 포함할 수 있어 거의 모든 것을 슈퍼 영화 무비 영웅이 나오는 영화에서는요 from 뭐뭐로부터 epic fight scenes and supernatural realms 여기 from A to B 투가 투가 아직 안 나왔어 투 여기까지 from A to B가 이렇게 걸렸네 다시 지워보고 잡아보고 에픽 파이 씬즈는 이게 에픽의 서사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한 싸움의 장면 그리고 초능력의 영역 림은 영역이고요 에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 등장인물의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는 의상과 고도의 무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영역. 왜냐면 anything에 대한 부연 설명 넣어줘야 되니까.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대시로 잡은 거니까. From A에서 B.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자, 보죠. 여기 마우슨. 다시, 로렌스 메슬론이라는 사람은 credits
이게 평가받는다, 칭찬받는다, 칭송받는다라는 뜻인데, 스파이더맨의 성공을 CG의 탓으로 돌리다라고 얘기한 거야. Credits A to B. 수고로 거시고요. A를 D 덕택으로 여기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attribute로 잡을 수 있겠지. attribute. 스파이더맨 성공이 CG 덕택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사람인데, 스파이더맨에서의 그 힘이 주어져. 여기 동사 were once very difficult to portray on film. 맞아요. 되게 어려웠겠죠. 뭐 하기 어려웠을까? 영화에서 보여주기가 참 어려웠겠죠. 영화에 표현하기가, 보여주기 에이, 어려웠다. 였어. 어떤 힘이었냐면, which includes, 어떤 힘인지 부연 설명이 잡힌 거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잡아서, shooting webs. 그 거미줄을 쏘아야 돼. From his wrist. 손목에서부터. 거미줄 쏘기. 거미줄 쏘기. 가 목적어 자리에 지금 동명사 들어왔고. 또, Being insanely, 미친 듯이, 광적으로, 힘이 센 것이라고 잡힌 거야. 힘이 매우 센 것. 요게 두 번째 동명사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어 자리의 동명사로 swinging from incredible height. 말도 안 되는 높이에서부터 swing, swinging. 그네 타기? 흔들리기? 뭐라고 해야 될까? 흔들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포함할 만한 그런 스파이더맨의 힘이라고 하는 거 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었겠죠. So, 그래서 어떻게 했대? He was, 그는 스파이더맨은 주로, 이렇게 해서 주로 묘사되었어. 어디에서? 만화책에서만요. 옛날엔 그랬겠죠. 살펴보고 보죠. 하지만 after 모두 덕택에 CGI 덕택이겠죠. Post Jurassic Park, 주라기 공원. 저 주라기 공원의 그 CGI의 발전 이후로 it finally became 동사 잡고 가능하게 됐다. 스파이더맨 의미상의 주어. To attract large audiences on screen 까지. 그럼 다시 진주어 잡으시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했다니까 얘는 가주어요. 마침내 가능해졌다. After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얘들아 해석상 thanks to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뭐 덕택에. 그리고 이것이 만들었다. 출시했다라는 뜻이니까요.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의 세상,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CGI는 만들었죠. 판타스틱한 세상을요. 영웅들의 real in our eyes. real 오씨자리네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얘들아. 형용사니까요.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었다. 이 판타스틱한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웨어를 잡아놔야 되겠네요. 오형식이고요. 됐어요. 자, while there are mere works of fiction. 다시 허구. 요거는 단지 허구의 작품들이 존재하는 반면 슈퍼히어로는 가질 수 있어. Lasting, 이게 중요하겠지. 지속적인 현재 분사 계속 가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어디에? 우리의 사회에 impact on age죠. on 필요하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허구 소설의 그냥 작품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예술 작품인 건데도 그런 반면에 다르죠.
그런 반면에 In this regard,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점에서 they can be an effective way of propagating and reflecting social change. 사회적 변화를 propagate 선포하다. 맞아. 전파하다. 응. 전파하기. 그리고 반영하기에 되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는 슈퍼히어로 잡아놓고 자 이것에 한 사례. 그러면 슈퍼히어로를 통해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을 잘 전파하고 반영했다라는 사례가 필요해. 요것의 사례는 Is the way Marvel revealed North Star to be homosexual 인 거네요. What? Homosexual? 맞아요. 자, 살펴보죠. 이것의 사례는 말블이 드러냈대. North Star가 모인 것으로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냈었던 방식입니다. 보죠. The way 잡아놓으시고 당연히 how를 쓸 수 없잖아요. 대신에 해석은 방식으로 하고 뒤에는 완벽하게 잡히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블이 밝혔어요. 드러내다 였죠. 드러냈다. North Star가 이름이에요. To be homosexual. 옷이 잡으신 다음에 동성애자인 것을 드러냈다 밝혔다 라는 방식이요. 92년도에 그 옛날에 그렇게 밝혔던 방식이 하나의 사례가 된대. 어떤 사례? 사회적 변화라는 주황색 박스 있지. 사회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래. 왜 이게 동성애자라는 게 왜 그랬을까? Reflecting 여기 콤마랑 ing 잡고요. 분사구문 잡았잖아. 이것이 앞문장이 반영한다. 세계의 변화 중인 견해, 관점, 시각. 변화는 시각을 반영해 줍니다. 뭐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homosexuality까지. 이러면 명사죠. 자, a more recent demonstration of Spurrier's power to symbolize social 여기까지. societal change. 그러면 다시 사회적인 변화를 상징화하는 물결이네요.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를 상징화하는 슈퍼히어로들의 힘의 가장 최근의 설명이 주어져. 가장 최근의 설명은 뭐다? 매우 성공적인 블랙팬터르에서 가장 성공적이다 라고 나와있죠. 블랙팬터르는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보스 A and B라서 중요하대. 보스 A and B. 그러면 a black film이기도 하고 a part of the most profitable movie of all time.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요거는 모든 시대 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수익이 가장 수익이 높은 그런 영화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의 성공은 뭘 보여줬냐? 블랙필름은 흑인 영화라는 거. 그것의 성공은 뭘 보여줬냐면 펜타를 잡아내고 요게 있지. The world can 세계가 Now look up to heroes 우러러 볼 수 있다 영웅을 Who aren't just white 백인이 아닌 영웅도 존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래요. Something that wouldn't have been possible 당연히 옛날엔 불가능했겠죠. 이렇게 잡아놨고 Only decades ago 오직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능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었대요.
우드의 PP는 걸어놨고 우드 비가 아니라는 걸 걸어야 되겠지. have PP라고 걸어야지만 과거 사실에 대한 설명일 테니까요. 오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옛날에는. 오직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 무언가였었다는 거지. 그래서 블랙필름이고 가장 돈이 됐었던,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영화의 일부라는 사실 때문에 블랙팬타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인 시각의 변화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준 거야. 하나는 동성애에 대한 거고 하나는 흑인 영화의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된 것 같고 다음 거 넘어가죠. 프랜차이징 볼게요. 자,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요 are often afraid, 흔히 두려워하거나 회의적이죠. 요게 회의적인 of the unknown. the unknown이니까 얘들아 더더하게 형용사죠. 자, the unknown이라고 걸려있죠. 더더하게 형용사. 그럼 미지의 세계인 거야. 미지의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아마도 그게 뭐한 이유일 것이다. 그것이 요게 명사절로 쓰인 거죠. 명사절로 쓰인 관계 부사고 We settle for things we are familiar with. 우리가 보통 안주하죠. 요게 안주하다.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야 요게 익숙하다죠.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것들 여기 목적어 빠졌고 익숙한 것에 우리 보통 안주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이유죠. This can be exemplified. 이것이 사례화 되어질 수 있다. 예시 되어질 수 있어. 성공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 프랜차이즈의 성공에 의해 사례가 되어질 수 있는데 Series of related movies, 연관 있는 영화의 시리즈 which are released, 요거 개봉되다야 in order 차례로 over time, 시간에 걸쳐서 그럼 다시 차례로 시간에 걸쳐서 개봉되었었던 연관성 있는 시리즈 영화물들 이 수많은 영화 프랜차이즈의 성공에 의해 사례화된 것이죠. This. That is why. 여기 this가 걸리는 말.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주한다. 를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연관된 영화의 시리즈라는 말이 꼭 필요하겠네, 이 자리에. 연관된 영화여야 돼. 그 시리즈 물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차례로 시간에 걸쳐 쭉쭉 나오고 된 것 같고 자 2014년도에 자 세계의 탑10이네 그로싱은요 돈이 수익을 내는 합계 총 합계란 뜻이야. 그러면 매출 총 매출 순위 탑10의 7 7개의 영화들 맨 위에 있는 10개 중에서 7개의 영화가 뭐였다? 연속물이었대요. 이전 영화의 sequels 연속물이었고 연속물이라는 말은 뭐 2편, 3편에서 쭉 시리즈로 나온 그것들이 10위 중에서 7등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7개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죠.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보시면 되겠고 The biggest film of the year 그해 2014년도에 가장 큰 영화는 트랜스포머였대요. Which was also a sequel 그것 또한 연속물 있죠. 계속 이어져서 시리즈로 나온 그런 종류의 영화였었죠. 요거 잡아서 계속적이고 앞에 나온 트랜스포머 얘기한 거고 그것도 또한 연속물의 영화였다. This goes to show 이것이 보여주게 됩니다. That people of film franchises and Hollywood knows it. 이것이 보여주게 되는 건 사람들이 film franchises를 좋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러닉한 건 할리우드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영화를 선호한다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계속 할리우드도 찍어내는 거겠죠. 자, 에즈 린다 업스트라는 사람이 말하듯이, 뭐뭐 하듯이죠, 에즈. 뭐뭐 하듯이. In 할리우드에서는, 닫아보시고, 할리우드에서는 친숙함이 낳는다 성공을. 그렇죠? 브리드는 나타 번식하다예요. 성공을 이어서 계속 만드는 거야. 뭐가 아니라, not contempt. 경멸? 그치? 경멸이 아니라. 경멸이 아니라, 친숙함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지, 얘들아. 이걸 버리고. 그, 왜냐면, 영화 프랜차이즈는, 너무 인기가 있죠. 씬스 의미 좀 찾아봐야 되겠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지금 개봉했어요. 이러한 형태로. 그러면 이유겠네요. 무비 프랜차이즈가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계속 출시됐죠. 이러한 형태로, 어떤 형태?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겠죠. 더 많은 뷰어를 끌어당기고 또 뭘 하고 싶었냐면 돈을 벌고 싶었겠죠. 더 많은 돈,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둘 다 위해로 투부 병렬이죠. Any words.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즉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It works라는 말은 헐리우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린다 업스트가 말한 것처럼 친숙한 게 성공하고 경멸이 아니더라 라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무비 프랜차이즈가 되게 대중적이니까 우리 그런 영화만 만들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게 It Works가 하는 말이야. 실제로도 두 가지가 가능했다는 거지. 다시 It Works가 받는 말은, It이 받는 말은 그게 뭐냐면 앞에 Attract More Viewers를 했고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을 벌었고 이 두 개를 지칭하는 게 이시야, 얘들아.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끊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죠. 자, 지난 몇 10년간 S 필요해, 퓨니까요.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오버니까 걸쳐서 슈퍼히어로는 became two movie stars. 영화 스타로 되었어요. became two movie stars and an integral part. 2를 썼네. 살펴보죠. 그리고 축격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축격보 두 번째. 내 생각이지만 이걸 전치사로 보셨다고 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봤던 거지. 그러면 목적으로 두 번을 걸었다는 소리야, 얘들아. 어쨌든 얘를 무시하더라도 그러면 양쪽 다 명사 잡아요. 이게 포인트겠지 뭐. 명사로 두 번. 이렇게 하면 중요한 부분. 그럼 얘 슈퍼히어로는 영화의 스타가 정말 됐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문화, 대중문화죠.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They are so ingrained. 그들이 너무 깊게 파고들다 라는 형용사야, 얘들아. in까지 이렇게 같이 묶을까? 이렇게 해서 a라고 잡을까? a에 깊숙이 파고들다 라고 써보자. 그러면 우리의 여러 가지인데요. 심리랑 경제랑 그리고 사회라는 이런 세 가지 많은 사실 모든 분야죠. 심리적인 거, 돈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분야에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슈퍼히어로가요. 그래서 that, so 앞에 있었지 얘들아. 다시 문법적인 거니까 색깔 돌려볼게요. so ingrained. 그래서 that 하면 얘들아 결과가 뒤에 필요하죠. it seems 어떤 것처럼 보이더라. we can't now live without them.
우리 이제 그런 것들 없이는 못 살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슈퍼히어로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이 색깔이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죠. 자, you should expect. 당신이 아마 예측해야 될 겁니다. 기대해야 될 거예요. Eating your favorite popcorn. 너의 가장 좋아하는 팝콘을 먹는 것이 alongside 뭐뭐 옆에서 these breath stealing flicks, breath stealing 호흡을 훔치는 일에 숨을 먹게 하는 이란 뜻이죠. 숨 먹게 하는 flicks for the rest of your life. 너의 일생에 남은 시간 동안에 숨 먹게 하는 이러한 flicks를 곁에 두고 네가 좋아하는 팝콘을 먹는 것을 너는 예상해야 할 거야 하면서 끝났죠. 플렉스는 애들아 씬 씬즈. 이거 얼롱사이드 말고 그냥 이렇게 위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측해야 할 겁니다. 즉 당신의 남은 여생 동안에도 이 숨먹게 하는 장면들을 만든 슈퍼히어로 영웅물들을 의미한 거죠. 요것들과 항상 함께하게 될 거예요. 하면서 수업이 마무리됐네요. 고생했어요.